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편견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아,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8월 22일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부터 1일인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날, 우리의 날 1일입니다. 노변호사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기분, 아, 이제 기분 좋게 만들려고 아, 제가 좋아요. 우리 애청자들에게 아,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야,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날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아, 출근하시면 네. 되겠어요. 아, 이게 아침에 들으면요 약간 부적같이 주문처럼 느껴져서 맞아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나에게 스스로 거는 주문 네. 아우, 긍정해 주면 좋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 변호사입니다. 순간 무슨 얘기인가 했네요. 기분 좋아지네요. 네. 기분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계속 외우세요. 오늘, 계속. 오늘 네. 제가 좀 뭘 잘못 뽑은 것 같아서 기분이 영 같긴 한데.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는. 두 분의 활력 네. 비타민 두 분. 일단은 공개방송 그 얘기부터 좀 할게요. 10주년 토크쇼입니다. 예, 콘서트입니다. 공개방송. 처음으로 10년 만에 제가 여러분들 무대에서 직접 만나는 건데 그냥 무대에서 얼굴을 저만 보여드린다가 아니라 우리 뉴스쇼의 식구들이 다 나옵니다. 아, 세상에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오케이 하셨고요. 네, 저도 소환됐죠. 네, 네, 저도 7시 소환. 반에 대기하셔야 돼요. 거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드릴게요. 아, 네. 밥 안 주시면 중간에 나갑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오셔야 돼요. 7시 반. 제가 그냥 원래 그 다른 방송이 7시 반에 끝나요. 충무로에서. 그래서 끝나자마자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겠습니다. 야, 조금 더 빨리 오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노영희, 백성문 두 분의 얼굴도 확인하시고 그 밖에 우리의 패밀리들 얼굴도 근데 확인하시고. 근데 꼭 나와달라고 좀 요청을 많이 하시면 제가 열심히 빨리 달려가고요. 아, 요청이 좀 적으면 천천히. 아 원래 꼭 나와달라고 하면 그 방송을 빼고 오셔야죠. 그렇죠. 어. 제가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아, 좋습니다. 오는 거 보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가수분들도 나오세요. 축하사절단도 나오시고. 아, 굉장히 저희가 어제 첫 회의 기획회의를 했어요. 다른 기획팀이 지금 PD들이 굴러가는데 저도 어제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알찹니다. 신청을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경쟁률이 좀 셀 걸로 예상이 돼요. 귀한 자리라 여러분 부지런히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오시면 공개방송 신청란이 크게 보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포털사이트에서 김현정의 뉴스쇼를 그냥 치시면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쪽에 오셔서 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로 신청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대신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합니다 하시면 저희가 신청 양식이 있어요. 그걸 그분께 보내드립니다. 예, 지금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레인보우는 번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레인보우는 어려울 것 같고 유튜브도 예 카톡과 문자. 샵 1212로 지금 신청합니다 보내주시면 신청 양식을 그분께 보내드리고요. 700석 정도 돼요. 꽤 크게 저희가 돈 좀 썼습니다. 크게 대관을 했는데. 700만 원 어떻게 모아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내주시고 아우 한참 설명했네요. 네. 자 라디오 재판정 오늘 들어가야 하는데 라디오 재판정 아주 오늘 핫한 이슈입니다. 조영남 씨,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사기 여부를 가리는 재판 2심이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무죄. 무죄 선고가 났죠. 1심은 사기 유죄였는데 2심은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지금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재판정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사실은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저희가 또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야 돼서. 아까 유튜브 화면을 이 광고 나가는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네. 두 분께. 힘드네요 오늘. 예, 제비뽑기 한번 보여주세요. 제비 뽑으신 네. 것들 화면에다가 이렇게 예, 제비를 뽑아서 강제로 저희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강제로 뽑히긴 처음이네요. 재판정에서 해보죠. 자,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 사기가 맞다. 아니다.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재반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재반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예전부터 이제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었죠. 예. 방송에서도 여러 번 자기는 화수다, 화가 겸 가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 2016년에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예. 2009년 이후에 이제 대작화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조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예. 여러 가지 뭐 명칭을 붙일 수 있지만 본인은 마지막에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그 붓으로 덧칠하는 정도 서명하는 정도로 해서 본인 작품이라고 내놨지만 사실은 그 조수라고 할 수 있는 송모 씨 대작화가가 대부분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조용남이 그린 줄 알고 샀는데 그렇지. 다른 사람이 다 그린 거였네. 이거는 사기야. 이건 나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어. 예.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했던 거죠. 그 금액이 대략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검찰도 아 이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조영남이 다 그린 게 아니고 다른 대작화가 그렸다는 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속인 거죠. 말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네, 말하지 않아서 속인 거. 그걸 혐의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예.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제일 곤란한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1심 변호사. 1심 변호사죠. 1심 변호사. 1심 때 맡았던 변호사님들 유죄 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어지면 참 난감합니다. 그건 변호사님들 사정이고요. 예. 잠깐만요. 고전에 잠깐 공개방송 관련해서 문자들이 쏟아지는데 제가 날짜랑 장소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9월 19일 수요일입니다. 9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예. 아, 이화여대에서 열립니다. 9월 19일 수요일 밤 7시 반. 그 유튜브하고 레인보우로는 못 봤습니다. 왜냐 거긴 전화번호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보내 드릴 수가 없어요, 링크를. 그래서 문자와 카톡 카톡 플러스 친구 김현정의 뉴스쇼 연결해서 그쪽으로만 신청 주셔야 링크 보내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홈페이지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1인 2매 드린다는 거 초대권. 그거는 말씀을. 1인 2매.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진짜. 있는데 하여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아까 유죄를 뽑았습니다. 유죄. 예, 유죄 쪽 입장입니다. 조영남 씨 유죄다. 그러니까 네. 대작 작가를 통해서 그림 그리게 한 건 사기다라고 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심을 네. 택하신 거예요? 네, 네, 백 변호사님? 저는 이걸 뽑았죠. 반대로. 무죄 뽑으셨어요. 조영남 무죄. 항소심 입장입니다만 이게 과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일인가. 이건 예술의 영역이고 이거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재판에 회부된 적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네, 예술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사실상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무죄 입장입니다. 아 이렇게 두 분께 지금 이제부터는 빙의해서 그냥 해주셔야 네. 돼요. 빙의해서 유무죄 1심 2심으로 나눠드렸습니다. 노 변호사님 왜 조영남 씨를 2심처럼 무죄가 아닌 유죄라고 보시는 겁니까? 조영남 씨가 1973년도에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예. 지금까지 지금 회화 작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20년 전부터 자신을 이제 화가 겸 가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정말 각종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걸 엄청 강조했습니다. 화투 이용하고 막 이러는 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12월부터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됐는데 예. 조수가 한 명도 없어서 최소한 조수 한 명도 두지 않고 직접 그린다 이런 말을 시작해서 했고요. 2008년도부터 예.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자기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보여주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 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나는 직접 그림을 그린다. 내가 그림 그리느라고 그러니까 짬 내서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뷰하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라.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고요. 2012년 4월달 JTBC하고 인터뷰할 때는 아크릴 물감을 고수하는 이유는 내가 다작할 수 있어서다. 또 사람들이 나한테 조영남은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본인이 굉장히 고뇌하면서 밤새워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고 독학으로 그렸다. 이런 얘기를 직접 많이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조영남 씨가 정말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을 파는 건가 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더 중요한 건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보다 이제 2009년 이후에 송모 씨에게 그림을 맡긴 이후는 작품성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기술이 발달하고 이 회화 표현 능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송모 씨라는 사람이 대신 그려준 게 아니라 2009년부터 그리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그렇죠. 2009년부터 갑자기 야 조영남이라는 네, 작가의 네. 표현력이 이렇게 회화 표현력이 좋아졌다라는 네, 평가가 네, 나왔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나서서 아 이거 사실은 이제 송모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는 내 거지만 이분이 그려주신 거예요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을 뿐더러 본인이 밤새워 그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꼴라주의 조악하면서 벗어나 표현이 다양해지고 섬세해졌다. 엄청난 호평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준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는 내가 다 그린 거야라고 알리자는 건 맞죠. 예. 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저 그림을 구매하는데 누군가가 보조화가가 있었다라는 게 과연 결정적인 역할, 그런 요소가 됐었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 사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예. 왜 사셨습니까, 그림? 저 조용남 팬이어서요. 조용남 씨가 좋아서요. 예. 그러니까 조용남 씨가 좋아서 그냥 샀지. 그게 조용남이 그렸냐, 조용남이 그리지 않았냐는 구매할 때 큰 요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짓말이죠. 말을 안 한 거예요. 예, 예. 소극적인 거짓말 잘못했죠. 그런데 예. 소극적인 거짓말하고 이 돈의 이제 금전적인 피해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건 사실입니다. 예. 조용남 씨가 제가 봐도 예. 자기가 그리는 것처럼 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어요. 음흠. 하지만 이게 구매를 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았다라는 거 하나하고, 2심이 그렇게 본 네,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인 동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제 누군가 조수를 두고 보조를 두고 하는 그런 화가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럴 때마다 일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성당에다가 네네네. 벽화 같은 거 그릴 때 그거 혼자 그리려면 한 저기 죽을 때까지 그래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화가들, 그 유명한 화가들이 다 그린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조수들하고 공동 작업하는 네. 것이 다 네. 인정됐던 거다. 그런 것들을 굳이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사기가 되진 않았었던 거고 또 최근에 팝아트 관련해서는 더더욱이나 네. 그렇고요. 아, 이게 조용남 씨가 하는 뭐 화투 붙이고 이런 네. 게 팝아트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현대미술. 이제 팝아트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최근에 그림을 그린 거니까 현대미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누군가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나갔다라고 본 게 이제 항소심의 그게 바로 생각인 거죠. 2심이 네. 무죄가 나온 이유입니다. 노 변호사님. 저는 조영남 씨가 자신을 앤디 워홀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요? 그 앤디 워홀의 작품성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 그거는 논할 수는 안 되죠. 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개인 간에. 의견. 예, 개인 근데 어쨌든 그 팝 아티스트들은 조수나 보조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다 공개를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앤디 워홀이 저걸 다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 유명한 앤디 워홀도 자기가 그리는 그럼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그리고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 공장 소개도 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저 사람은 아이디어를 저렇게 기발한 걸 내면서 게다가 그분이 낸 아이디어는 정말 복잡하고 힘들어서 예, 누구도 예. 따라할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그럼 백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팝아트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조영남 씨 무죄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의 예. 질이나 수준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하는 거고 예. 정말 이분이 뭐 팝아트라고 주장할 만큼 본인의 작품이 팝 아티스트로서의 작품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리지 않는다는 걸 대중에 공개한다는 거죠. 근데 아. 이 조영남 씨는 본인이 그린다는 걸 계속 강조했지 남이 그려준다거나 보조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사기가 아니고 맞다면 게다가 이런 회화거든요. 이분은 그림을 그렸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거는 엄마가 대신 그림 그려주고 아들이 초등학교 미술 좀 가서 상 타는 거랑 뭐가 다르냐. 솔직히 저는 솔직히 그림을 제가 못 그리기 때문에 옛날부터 미술 시간 되면 미술하고 체육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좀 불안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그려주진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 더 못 그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남이 하면 한다고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겠다 그러면 그게 팝아트로 인정받은 거니까 사도 되죠. 게다가 예, 예.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네. 백 변호사님이 이제 당연히 그 그림 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 조용남 씨가 샀다 그 말 했어요. 근데 예.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만 아, 그랬어요. 일부만. 피해자들 주라고 예, 주장하시는 예. 분들 일부만. 안 그러면 누가 이거 고소해서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요. 고소한 사람은 나 너무 억울하다. 완전 사기다 예.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자, 이게 바로 1심이 유죄가 났던 이유입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이 설명한 이 부분이. 네, 지금 이제 노 변호사님 마지막에 저를 지적한 거는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예. 일부의 사람들이 조용남 씨가 그려 샀다. 조용남 팬이라 샀다. 근데 이제 아 이건 조용남 씨가 그린 걸 아니 몰랐다라면 난 안 샀을 거예요라는 대답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유도신문.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관이 이거 조용남 씨가 그린 거 아닌 거 알았으면 사셨을 거예요.
아니요. 아.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조영남 씨가 전부 다 그렸는지 아닌지가 구매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됐느냐에 대한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본 거죠. 일단 항소심은. 그 답변이가 크게 효력을 못 발휘한 거군요. 그리고 법정에서. 네, 아까 저 노인 변호사님이 아니 이게 무슨 아이디어도 되게 좀 뭐 어디 앤디 워홀이랑 비교하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그 수준이 아니다. 보세요. 이제 그림을 어디까지 그리면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만 내면 그 사람의 작품인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일정한 제작 과정에 본인이 통제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전부 다 그려야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건지 예. 이거는 법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저희 잘 모르니까 미술계를. 네. 요즘 추세는 어떤 거예요? 사실 회화는 본인이 거의 다 그려야 본인의 작품으로 인정을 하는데. 회화 우리가 얘기하는 수채화 네네, 그렇죠. 뭐 유화 이런 것들. 회화. 근데 지금 사실 조영남 씨 작품을 딱 회화라고 보기도 뭐하고. 예. 팝아트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 그림을 막 그리고 거기에 또 화, 뭐라고요? 화투장을 몇 개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전부 조영남 씨가 내고 그 대작 화가가 잘 그리건 뭐 조영남 씨보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그때부터 갑자기 작품성이 높아졌다는데 예. 그거는 그냥 조영남 씨가 좋은 이제 보조 작가를 고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본인이 모든 걸 통제하고 예. 아 여기서 잘못됐으니까 이건 예.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마지막에 완성됐다는 거 완성까지도 본인이 결정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전시도 본인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영남 씨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기 거라고 하든 아니면 이거는 내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이 거의 다 그린 거 내가 덧붙인 겁니다라고 말을 하든 그거는 조영남 씨 개인 자유지 이걸 가지고 뭐 예술품의 완성을 어느 단계까지 해야 개입해 완성인지 여부를 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되느냐. 그건 맞는데 그런데 이걸 마치 내가 그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근데 이제 내가 그린 것처럼 물론 보인 적은 있는데. 내가 그렸다 한 적은 없다. 내가 대놓고 내가 다 그렸어요라고 한 적은 또 없어요. 아, 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가 그렸다라고 하진 않았고 그린 것처럼 뉘앙스만 표현된 것. 요걸 사기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속임수가 되는 거죠. 적극적인 속임수 많이 네, 그렸다면. 네, 네. 그럼 한 번이라도 내가 안 그린 거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한 적이 있냐고. 한 번이라도. 그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한 번도 없어요. 없지만 또 그렸다고 한 적도 없다. 아니,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공소 사실이 나와 있는 건데 2009년 5월 8일부터 예. 자신이 6시간 정도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2012년 4월 2일 날 아크릴 물감을 고소한 이유는 내가 다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 2014년 12월 날 내가 짬나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인터넷 집으로 온다. 2014년 5월 4일 날 화투 그림 쉬워 보여도 굉장히 고뇌하며 밤새워 그린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가 그렸다고 한 거나 네, 그리고 2016년 3월 8일 배운 경험이 없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화투가 많이 들어간 큰 그림을 몇 달 동안 그렸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1심과 2심 재판부가 달리 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3심 가나요? 가야죠. 가야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법적으로 이걸 예.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이번이 첫 재판이에요. 예술품의 네, 대작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마지막까지 법 판단을 받아봐야죠. 검찰이 완패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갑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결과를 주셨냐면 백 변호사님 네. 아까 잘못 뽑았다 그러셨죠? 네. 아 그게 결정적이었대요. 그 얘기를 괜히 했어요. 제가. 잘못 뽑으신 거 맞네요. 오늘 89대 11. 89% 대 11%로 우리 청취자들은 1심 재판부가 맞지 않느냐. 이거는 사기에 가깝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뉴스처 청취자들의 네. 판단인 거고요. 1심과 2심 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1심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잘못 보았다고 얘기를 드린 건데 근데 항소심의 판단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저도 그 딱 항소심 판단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지금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왜 갑자기 올라갔나 했더니 신청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공개방송 지금 막 찍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예, 자리를 조금 더 넓은 데를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9월 19일 노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빼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